미국에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미 대륙을 종단했습니다. 4,000km 이상을 달려 숨진 딸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준영 특파원이 소식 보내왔습니다. 한 백인 남성이 흑인 청년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흐느낍니다. 흑인 남성의 가슴에서 딸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She's alive. Jack's alive and she's alive. It's her heart. 올해 57살인 빌 코너는 지난 1월 멕시코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20살 된 딸을 잃었습니다. Beautiful girl, fun, funny. 딸이 숨지기 전 장기를 기증했고 루이지애나 주에 사는 흑인 청년이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겁니다. She saved me and I can't repay her. Like I wish I could, but I can't. And all I can do is like send my love to his family. 코너는 딸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월 22일 집이 있는 위스콘신주를 출발해 루이지애나주까지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딸이 마지막에 숨을 거둔 플로리다주 병원까지 또 달렸습니다. 한 달 반 남짓 동안 코너가 달린 거리는 무려 4,000km, 한반도 길이의 4배에 달합니다. 코너가 눈시울을 붉힌 채 마지막 목적지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청년, 잭이 나와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코너는 여행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The senseless death. I wasn't about to allow her to go away without people knowing my daughter. And now the world knows who she is. And we've made a difference with organ donation. 코너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딸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